자, 3번입니다. 메탄에 직접 염소를 작용시켜 클로로포름을 만드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이 클로로는 염소 Cl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탄이라는 것이 CH4인데 여기서 탄소 한 개에 수소가 네개 붙은 상태가 바로 메탄이죠. 이때 이 메탄에다가 염소를 작용시켰다. 이 Cl을 여기다가 반응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 자체는 탄소 한 개당 수소 한 개를 남기고 나머지가 다 염소로 차지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클로로포름이고 이렇게 되면 화학식은 탄소 한 개에 수소 한 개에 염소 세 개가 붙는 거죠. 따라서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화학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까지에 수소를 그 자리에서 빼주고 염소를 다시 집어넣어 주고 총세 번을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빗기고 다른 한개 들어오면은 이런 뭡니까? 자리 바꾸는 거죠. 그걸 치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탄이 염소와 반응해서 클로로포름 만들어지는 반응은 치환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다음 물질 중에서 감광성이 가장 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출 문제고요. 감광성이란 말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답은요, 염화은이 가장 크다.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다음 중 산성산화물은 어떤 것인가 물었는데 산화물이란 말은 산소와 결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산화물의 종류에는 염기성 산화물이 있고, 산성 산화물이 있고, 양쪽성 산화물이 있습니다. 염기성이란 금속성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산성이란 비금속성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라, 양쪽성이란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의 금속인데, 총네 가지죠.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이네 가지가 양쪽성 금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루미늄이나 아연이나 납이나 주석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다면 걔는 양쪽성 산화물로 분류가 되고 금속과 함께 산소가 붙어 있다면 비금속과 함께 산소 붙어 있다면 산성 산화물, 금속과 함께 산소 붙어 있다면 염기성 산화물이 됩니다. 첫 번째, 바륨은 금속이죠. 탄소는 비금속이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칼슘도 금속이고, 마그네슘도 금속이니까 답은 2번이 6번요. 자, 배수 비례의 법칙이 적용 가능한 화합물을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배수 비례의 법칙은 하나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다른 하나의 원소와 이루는 그 질량이 일정한 정수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탄소 한 개당 산소는 여기 한개 붙어 있습니까? 산소 한 개는 16이 되고요. 산소 두개 있습니까? 여기는 32가 되죠. 얘들은 1대 2의 정수비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 배수 비례법칙이 나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정의를 필요로 하지만 조금 더 쉽게 가자면 반드시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또 다른 원소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소가 딱두 개만 나옵니다. 한개 있어도 안 되고 세개 있어도. 자, 원소가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가 있을 때 A 하나만 있어도 배수 비례법칙은 성립할 수 없고 A하고 B하고 C 세개 있어도 역시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결합되어 있는 법칙이 된다는 부분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보기 1번은
탄소와 산소 두 개의 원소고 나머지는 다 세 개나 혹은 한 개로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습니다.